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비듬 가려움이 없어지고 머리 빠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바, 뷰티바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저렴하고 싼 중성 비누인 도브가 있고요. 도브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피부과 닥터들이 추천하는 세라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언제나 베스트 탑 10에 드는 정말 좋은 비누 세타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누를 선택하셨나요? 어릴 적에 정말 많이 썼던 박테리아 제거 최고의 비누는 다이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알칼리성 pH가 9인 비누라고 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순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보리. 물에도 둥둥 떠서 순한 줄 알았는데 공기 함량이 높아서 물에 뜨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이렇게 솜사탕처럼 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알칼리 테닌 비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마입니다. 어제 팩으로 머리를 감았고 오늘은 비누로만 머리를 감았습니다. 제가 보통 2-3일에 한 번밖에 머리를 안 감는데 앞날 테스트를 하면서 또 하나 비누 테스트를 하느라고 오늘은 머리를 또 감아봤습니다. 제가 앞날 팩을 하면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비누를 써보자. 비누로 머리 감는 분들 많이 나올 때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요즘 정말 얼마나 좋은 샴푸가 많이 나와요. 린스도 그렇고. 근데 왜 굳이 비누로 감으려고 할까?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몇 번 쓰면 물에 다 녹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비누망에 놓고 쓰는 거 정말 싫거든요. 거기에 계속 뭔가가 붙어있는 듯한 느낌? 빨래를 빤다면 모를까? 그래서 비누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실수였어요. 지금 비누로 머리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그런데 컬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첫날은 식초물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미끄러워서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머리를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무줄이 그냥 막 줄줄 흘러내려서 제가 좀 싸구려 그 파고무줄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식초는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도 뭐 정말 비누 찬양 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이렇게 M자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병원 가서 네가 탈모다 라고 진단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찍으면 괴물 같긴 한데요. M자로 보이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쵸? 그런데 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나 머리 많이 났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M자 머리 탈모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누로 머리 감으니까 머리 정말 많이 안 빠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마사지 두드리는 거 어디 갔지? 그 두드리는 거 하고 야채수 감자로 머리 감고 하면서 정말 몇 가닥 안 뽑혔거든요. 비누도 대박이야, 대박. 비누로 머리 감으세요. 어떤 비누? 저는 가성비 높은 저렴한 비누를 사러 동네 마트 크로거에 나와봤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썼던 다이알 비누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물론 알칼리예요.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아마도 미국에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아일리시 스프링. 가성비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12개 6불 정도 하거든요. 향이 정말 진해요.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스킵하겠습니다. 도브 핑크바, 핑크 도브? 한국에서 정말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큰 알러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또 써보고 싶었던 쉐어버러. 쉐어버러 향도 제가 좋아해서요. 하나 더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이는 좋아하지만 또 오이 비누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도브 오이 비누는 스킵하고요.
노부비누에서 가장 유명한 센서티브도 하나 사고요. 그리고 향이 조금 있는 오리지널 와이트도 하나 사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분들은 다 같아요. 하지만 향을 내기 위해서 주위 성분이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이거는 세일을 안 하는데요. 망고버러 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세일은 안 하지만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향이 좀 강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구매를 해보고 써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로거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싼 비누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더 좋은 중성, 약산성 비누들은 전문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는 스킵하겠습니다. 중성, 약산성, 물론 알칼리 비누도 섞여 있지만 제가 써보고 싶은 비누를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세 가지로 먼저 도브, 세라베, 세타필 돌아가면서 암나팩과 함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제일 좋은 점은요. 갱년기 때문인지 어느 순간 잠자리에 누우면 등이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비누 사용 후 등 간지러움이 싹 사라졌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서로 등 긁어주기 바빴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비누로 머리 감고 샤워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비누 향 있는 것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테스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